이거 찾아? 심원서 그 사람이니? 세준이 네 생부가 맞구나. 그래서 그날 집 앞에서 너 그 아저씨 붙잡고 따지고 있었던 중이고. 맞아. 형,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이제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이깟 유전자 검사 하나로 너랑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남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장세준! 너는 그래? 난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워요. 엄마한테 그동안 속고 산 우리 아버진,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떡해? 난 괜찮아. 내가 장씨 집안 핏줄 아니라는 거 안 순간부터 나 이 집에서 쫓겨날 각오 돼 있어. 근데 아버지랑 할아버지 충격받으실 거 생각하면, 그리고 형은, 형도 놀랐을 거 아니야. 솔직히 배신감 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충격받고 배신감 들고 상처받는 사람은 세준이 너야. 나는 네가 제일 걱정돼. 어머니도 네가 안다는 거 알고 있어. 어, 회사에서 얘기했어. 뭐라셔? 조용히 모르는 척 있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엄마도 나도. 어머니 말씀대로 해, 세준아. 어떻게 그래? 그러다 언제고 들키기라도 하면. 그럴 일 없게 만들어야지. 형이 널 지켜줄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덮고 살자. 널 위해선,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야. 솔직히 나는 형 다 밝히고 아무도 날 모르는 대로 떠나고 싶어.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 형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도망칠 생각하지 마, 장세준. 누가 뭐래도 넌 나한테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이야. 하나만 묻자. 혹시 이것 때문에 심원섭 그 사람한테 너 말도 안 되는 협박 같은 거 받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엄마한테는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래. 불안하지 말고 있어. 어차피 어머니야 절대 입려실 일 없고 너하고 나만 하는 일이야. 안심해. 고마워, 형. 근데 나는 죽는 날까지 불안할 거야. 엄마와 심기사 아저씨, 그날 사고의 진실, 그 모든 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오셨어요? 어머, 너도 출근 안 했어?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문 열고 문 닫고 그래야 단골이 생기는 법이지. 동네 장사 입소문 중요하다, 너. 근데 한 달 매출 얼마나 나와? 그건 아줌마가 왜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우리 도식이가 아직 인턴이잖아. 네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지. 인턴? 소복기 곰탕에도 인턴 기간 있어요? 헐, 몰랐네요. 아, 근데 제가 걔를 왜 뒷받침해줘요? 몰라 물어? 네, 도통 모르겠어요. 어머님 어디 계셔? 방에 계세요. 어른들끼리 얘기할 거니까 넌 출근이나 해. 은호 어머니, 저 왔어요. 와, 이 형이는 저 잔소리를 어떻게 버티는 거야? 하, 진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웃겨 진짜. 앉으세요. 네, 저기
곰탕 좀 싸왔는데 뜨끈뜨끈하니 후루룩 한 숟갈이라도 떠보시라고요. 고마워요. 아휴, 언젠간 알게 될 소식은 소식이지만 너무 놀라셨죠, 어머니? 네. 아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쩌겠어요. 결혼시켜야지. 그게 우리 애는 결혼 생각이 없대서요. 예? 아니, 결혼을 안 하면 지가... 아니, 아니, 은진이 걔가 어쩌려고요? 처녀가 배불러서 동네 돌아다닌 것도 창피할 거고. 아니, 솔직히... 아니, 지희도 도식이 짝으로 은진이가 되게 반가운 건 아닌데 어쩌겠어요. 서로 좋아서 생긴 아이 받아들여야죠. 우리 은진이가 어디가 어때서요? 아, 은진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진이 걔가 조금 별나고 드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 벽이란 벽은 쥐 타고 다니면서 남의 집 유리창 또 몇 장을 깼어요? 도식이랑 놀면서 그랬죠. 형제처럼 놀았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요. 남의 집에서 며느리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도식이도 형애가 비리비리해서 저도 고민이에요. 비리비리하긴요. 우리 도식이는 건강 빼면 시체인데. 비리비리하면 한 번에 애를 만들겠어요? 저 체력이 아니라 능력이요. 듣자니 대학도 그만뒀대고 뭐 하나 끈기 있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요 남자는 그저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이 있든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든가 해야 아니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우리 죽으면 저거 다 도시끼가 될 텐데 걔가 뭘 능력이 없어요? 아휴, 그때쯤이면 쌍둥이들이 다 커서 지들 밥벌이 할 나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쌍둥이요? 은진이 쌍둥이 가졌어요? 아직 못 들으셨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아니 대책 없이 쌍둥이를 뵈면 그게 우리의 탓이라는 거예요? 정 그렇게 싫으시면 좋습니다. 애들 결혼 시키지 맙시다. 아니 저렇게 튕기면 누가 쏘는데? 응? 아니 그래요. 시키지 맙시다. 너 왜 여기 와 있어? 일 안 하고? 엄마들끼리 얘기 중이라길래 궁금해서 와봤지. 너희들 결혼 꿈도 꾸지 마. 어머 아니 누가 할 소리? 꿈도 꾸지 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자기들끼리 왜 저래? 뭐해 안 따. 엄마 은진아 신나네 진짜. 연관이 뭐야? 원하는 게 뭡니까? 다짜고짜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타나다니. 난 그냥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 들른 김에 사장님 네 분께 안부 인사라도 드릴 겸. 아, 심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세준이 생부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가 그걸 어떻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하는 게 돈입니까? 아님, 이제라도 생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님, 뭐 단순히 아버지로 인정해달라 이건가? 내가 무슨 뭐 이제 와서 애비 노릇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염치 없게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이유는 단 하나. 돈이겠네요. 나 정말 힘들게 살았다. 경준아. 해외로 나가세요. 가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이게 내 동생 생부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입니다. 나가서 다시는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그렇지. 평화롭게 지내야지. 근데 장경준, 그 평화 네 손으로 깨게 생겼어. 네가 만나는 그 여자 누군지 정체를 알면 놀랄 거다. 경화, 나도 그걸 원해. 원한다라는 건 내 말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네 말도 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근데 네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 세준이 괴롭힐 생각 요만큼도 없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나타나서 돈이나 요구하는 못난 생부지만 어쨌든 내 피, 피부치 아니냐.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뭘 다 알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뭐가 찔려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시는 겁니까? 심원섭한테 연락 받았어. 너 다 알았다며. 이야, 빠른데요? 두 분이 쭉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셨습니까? 식구들 기만하면서? 절대 아니야, 경준아. 그걸 오해야. 나도 너희 아빠랑 결혼하고 알았어. 뭘 말입니까? 결혼 전에 그 사람이랑 내가 잠시 만난 건 맞지만 임신 사실은 나도 너희 아빠랑 결혼한 다음에 그때 한 거야. 그땐 당연히 너희 아빠 아이라고 생각했었고. 제발 내 말 믿어줘. 믿음이라는 건 관계에서 오는 거죠. 어머니가 그동안 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빌지 마세요. 일어나시라고요. 당신은 잘못했단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세준이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생각인데? 뭘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는. 당신 혼자 찔려서 무릎까지 꿇었을 뿐이지. 그럼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하겠다는 거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누구한테도 들키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 세준이한테도 다른 가족들한테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라면 빨리 접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고맙다, 경준아. 정말 고마워. 네 일을 말할 생각도 없지만 이제 어머니로 대접할 생각도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연기 잘 해보죠. 세준아! 김팀장,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가, 본부장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마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급하게 마시고 이렇게 취해버렸습니다. 김팀장이 우리 세준이 일부러 불러낸 건 아니고? 제가 왜요? 경준이 학원 틀렸다 싶으니까 세준이한테 접근한 게 아니냐 말이야. 부사장님. 아, 여보. 부사장님은 저를 이영희 같은 애로 취급하시네요. 두 사람 다 그만 말을 아꼈으면 좋겠네. 네, 아버님. 얼른 저 세준이 방에다 눕혀라. 애미도 거들고. 네, 아버님. 세준아, 저기. 세준아. 태명은 좀 안 돼요.
얘기 들었는데 몸은 좀 괜찮은 거예요? 움직일만 합니다. 그 못난 짓을 했어요. 제 목숨 귀한 줄도 알아야지. 해미양, 경준이가 해미양 마음을 안 받아줬으면 아, 그 녀석 보라듯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게 옳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 저 경준 오빠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이 노인이 이렇게 부탁거리다. 포기해요, 이제. 나약한 놈. 너 자꾸 이러면 이 집에서 쫓겨나. 알아? 속상해서 정말. 그래도 이 엄마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알겠니? 얼른 가자고. 푹 자게. 알았어요. 가요. 우리 손주 며느리 퇴근했구먼.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손주 며느리? 다녀오세요, 아버지. 어, 여기 왔어? 저분은? 저희 시아버지세요. 저분은 저희 시할머니시고요. 그럼 이영희 씨가 그분의 아내? 나 어떻게 해야 돼? 정말입니까? 정말 공여자 가족분께서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제가 병원으로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좋은 세상만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우리 가족들은 충분해요. 더는 궁금해하지 말고 살아가 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늘 당신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행여나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그 끈이 수혜자분에게 인연의 책임이 될까 염려돼 한 번의 서신으로만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